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끈한 손맛과 정성이 듬뿍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농가 맛집 발견. 의령 대표 특산물 망개떡도 내 손으로 빚어보고요. 푸른 자연 속에서 뚝딱뚝딱 잊었던 동심도 살리고 추억도 한가득 쌓아봅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고향처럼 마음이 편안한 의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한 의령, 코스모스도 반겨줍니다. 일상이 팍팍하게 느껴질 때 생각나는 곳 바로 고향이죠. 오늘은 고향같이 정겨운 의령에서 포근한 추억을 쌓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출발! 푸른 자연 속에 물 맑고 공기 좋은 의령 나루마을. 시냇물 소리도 나고 호랑나비도 있다. 벽도 살아있는 마을이다. 고향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벽화도 정겹습니다. 이 마을이 벽화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예뻐요. 네. 삼행전의 화석생물인 긴꼬리투구 새우가 발견될 만큼 정정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주위가 다 푸른 자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즐기고 건강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대나무 숲이 있네요. 네네. 어머, 여름에 진짜 시원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숲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나무를 채취해서 대나무 콩에 체험을 할 적에 재료로 사용할 겁니다. 대나무 콩이요? 예. 자연 속에 푸른 대나무를 사용하는 대나무 콩이에요. 대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청정마을이라서 가능한 일인데요. 나루마을에선 자연이고 생활이자 삶의 일부가 됩니다. 나무를 잘 볼게요. 오, 쪽 발라졌어. 예. 네. 세색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와, 쪽 발라졌어. 예, 대나무 계림이 돼요. 울고 든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기도 하죠. 대나무는 단단하면서도 가벼워서 최상의 재료가 되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대나무를 생활 곳곳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활 공예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엮어 나가면서 속구리, 삼태기 이런 거 만들죠. 이제 대나무 공예를 체험해 봐야겠죠. 과연 대나무가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학은 우리의 십창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르신들 장수하시라고. 예, 그 학수대를 오늘 만들어 볼 겁니다. 액을 먹고 복을 부르는 수호신, 숫대 만들기. 나뭇가지를 이어붙이면 순식간에 학이 되는데요. 쭉 뻗은 다리까지 참 잘 만들었죠. 대나무를 끝을 잡고 붙입니다. 붙이고 아래 위로 이렇게 하면은 대나무가 유연해집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하면 점점 터널 모양이 나오죠. 다음은 둥글게 핀 대나무를 받침대 한 줄 한 줄 마치 새장처럼 예쁘게 고정해 주면요. 건강기원 솥대 완성입니다. 짜잔, 이렇게 금방 솥대를 완성을 했는데 요즘에 참 건강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장수하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건강합시다. 그리고 나루마을에 특별한 체험이 또 있다는데요. 무슨 재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대요? 우리 의령함 망개떡 아닙니까? 의령함 망개떡. 네. 망개떡 재료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망개떡을 체험 한번 해보려고요. 어머나, 이게 웬 떡이야? 의령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별미 망개떡. 그런 망개떡을 직접 만드는 체험인데요. 새하얀 떡피에 팥소를 듬뿍 넣고 예쁘게 빚어준 다음 향긋한 망개 잎으로 싸주기만 하면 끝! 제가 어령에 시집 온 지 25년 차인데요. 25년. 네. 근데 저는 먹어보기만 했지, 사실은. 25년. 네. 만들기는 처음이에요. 근데, 네. 근데 확실히 잘 드셔서 그런지 여기 잘 만지셨네, 보면. 너무 모양이 예쁜데요. 뽀얗고 통통하니 먹음직스러운 자태. 의령의 자랑, 망개떡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즉석 떡 파티가 열렸는데요. 쫄깃쫄깃한 떡과 고소한 팥의 조화, 만개 잎에 시원한 향까지 더해지니 먹어도 먹어도 물리질 않더라고요. 안에 보면은 팥이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이렇게 의령에서 직접 농사 지은 팥이라서 굉장히 담백하면서 고소하네요. 팥 맛있다.
다음 목적지는 의령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한밭집. 가는 길부터 온통 눈이 즐거웠는데요. 색색의 꽃들이 가을을 화사하게 수놓았더라고요. 호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림 같은 정원이 있네요. 의령 농산물들. 의령에서 나는 로컬 푸드를 가지고 저희가 음식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 틀에 매이지 않은 약간의 퓨전.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도 쉴 수가 있고 남녀노소가 왔었을 때도 쉴 수가 있고 어떤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농가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에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 고기 한 덩어리가 통째로. 우와. 자, 화끈한 농가표 불쇼 들어갑니다. 여기에 물을 조금 부어서 익혀주면 기름기와 잡내는 쏙 빠지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해지는데요. 팬에서 불판 위로 직행. 숯불과 함께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주는데요. 마스크 잠깐 한번 내려보실래요? 아, 네. 고기가 거예요? 어떤지 맛 한번 봅시다.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와.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기름기가 쫙 빠져서 속이 되게 뭔가 육즙을 딱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가지, 호박, 파프리카 등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주는데요. 감칠맛 나는 소스도 뿌려주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새하얀 치즈 눈꽃까지 솔솔 탐스럽게 내려주면요. 이름하여 아주 특별히 긴 수육 완성입니다. 의령의 긴 줄달리기를 형상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긴 그릇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긴 줄과 사람을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하얀 이런 부분들은 줄이고 안에 있는 것들이 저희들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뭐 서로 당긴다, 합심한다 그런 이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요리랍니다. 그냥 제가 딱 보기에는 그냥 눈꽃 치즈 스테이크였는데 그게 아니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형상화한 거네요. 여기에 고소한 흑임자 소스를 얹은 두부 샌드도 이색 별미고요. 바삭한 새우튀김까지 한상 제대로입니다. 어머나, 상다리 부러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피자나 파스타 같은 경우는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맞아요. 먹잖아요, 그죠? 그걸 먹고 나면 집에 오면 아, 잘못 먹었다, 속이 더부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음식의 장점은 속이 더부룩하지가 않고 다들 신선한 재료고 가기 때문에 속이 편안하고요. 두부 샌드부터 한 입에 쏙! 입에 넣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제가 제일 기대했던 메인 메뉴 긴 수육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와! 이게 숯불에 살짝 그을리면서 겉이 살짝 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이 있고 속에 진짜 육즙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촉촉촉촉합니다. 의령은 정말 건강하고 푸근한 곳이네요. 올가을 의령으로 놀러오세요! 언제 가도 반겨주는 고향처럼 따스함과 정, 넉넉한 맛과 함께했던 의령 여행. 일상에 지쳐 푸근한 온기를 원하신다면 답은 의령입니다. 올가을 인심 넘치는 의령으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꽂혔다요, 꽂혔다. 수확은 좋아요? 안 좋아. 판자병 왔고, 그러고 생겼어. 이제 가세를 잘라불고 묵어야지. 아이고, 아깝네요. 아까워. 꼬치가 한참 익으려고 할 때, 비가 넘다 와버려갖고, 숙련의 퍼진 피대기 탄저병이 막 퍼져버렸다네요. 아까워서 어찌하셨게라. 하나님이 한 노릇은 사람이 어찌 별 도리가 없어. 근다고 주저앉아 하늘 탓 해봤자 소양없인 게 한나라도 묻게 생긴 놈은 건져보려고 나왔다네요. 설이 맞으면 영 못 묵게 된 게요.
얼른 가서 열심히 사셔야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예, 어머니. 어쨌든지 다 죽으면 소용없어. 그렇게 사는 동안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눈 한번 다 감아보면 천석이 있고 만석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땅에서 곡성만 가꾸자네. 마음자리에 선한 씨앗을 뿌려서 인생 농사를 짓는 우리네 농부님들. 값지게 읽어오신 그 지혜를 얻으러 마실 합니다. 으따, 산골이라더니 참말로 이산 저산 간지대 걸치게 생겼소이. 오메, 아줌네는 집 옆에 있는 텃밭이 여간 좋소이. 가창께 1억이 좋고 널룸께 5만 거 다 심어묵었구마요. 여기가 옛날에 우사였어요. 예, 우사였는데 우리 아저씨 가시고 한 5년 있다가 내가 없애었어. 텃밭 만드냐 이런 거 열매 따먹은 거. 뇌경색에 파킨슨 병까지 와갖고 아주 몸이 종합병원이라 딴 일은 못 오고 요 텃밭 일구는 낙으로 세월 보낸다네요. 여기가 그냥 놀이터, 놀이터. 내 놀이터. 우리 집이 내 놀이터예요. 행편이 애로운 게 벌어먹고 살라고 서울로 목포로 이사도 많이 댕기고 여하튼 고생이라면 헐만치 했답니다. 나 혼자 그래요. 참 잘 살았다. 그때 견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싶고. 무엇보담도 이 시대 자손들을 생각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답니다. 고거이 부모 마음이고 어른 마음인께요. 이렇게 어렵게 지킨 나란디 이렇게 꼽힐 때게요. 또 세상에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 잘 되게 어쩌든지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석들이 암만 보고 자와도 요번 추석에는 참기로 했다네요. 정부에서 못하지 말아건게요. 우리 애들 좀 보이쇼. 우리 총생들 좀 보셔요. 여가 1번, 2번, 3번 그리고 아들 4번, 5번. 우게 딸 셋이 남동생 둘을 거진 키우다시피 해갖고 다 잘 산게 쪼간 외로운 자매는 사진만 봐도 마음이 풀린답니다. 걱정 말고 나 잘 참을 수 있어. 어쩌든지 코로나 슬기롭게 넘기고 좋은 때 보자.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 올해 추석은 암만 해도 요 아줌네 마이로 마음으로만 더 가차없게 만나야 쓸랑갑네요. 아니, 안녕하세요. 이분 장사요? 아니요. 저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에? 방송국이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어머니 뭐 하세요? 아이고, 나무 조각 손깨끌래 묶어서 내놔보려고. 아이고, 솔나무요? 응. 바람 불어갖고, 그 속에서. 이번에 바람이 많이 불었나 봐요. 불만치는 불었지. 막 싸게는 안 불었어도 불만치는 불었지. 아, 다 혼났어. 나한테 같으면 태풍 뒷설거지도 자석들이 와서 한다고
냅두라갈 거인데 올해는 코로나 땀새 서로 오라가라 말도 못한답니다. 그치건 게 시끄러운 게 사람 하나 기경 못해. 사람 하나 보려면 하늘에 별 땀단데. 뭐 무것도 살려도 안 가. 아이 근데 새밖에다가 뭔 비석을 딱 세워놓으셨소이. 자석들이 해줬는 것 같구마요. 어따 철곡덕은 오지겄소. 여러분 내일고 관계 좋지. 누구 보나다나 폐죽이 요것이 폐죽. 건매 저 비석 세울 때게 집도 열하고 멋지게 새로 지서져갖고요. 덕분에 철곡덕도 평생 살았던 초가살이 면했다네요. 그렇게 시원하니? 아이고 찍까? 예. 시원하니 오래 앉아. 예. 사진이 그만 좀 찍고 우리 집 부서지네. 아이고 앉아. 예. 없이 살 때도 고로게 노나 묵고 살았는데 요새같이 묵고 살만한 시상에 어째 사람들 마음이 무장 각박해지는가 모르겠답니다. 무장이 시국이 갚아진 게 이렇고 갚아진 게 이렇고 필라니 이렇고 온 게 더 갚아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피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피고 그래야 복이 들어와. 이렇게 오그리면 무엇이 안 돼. 뭔 일을 봐도 이렇게 피고 봐야 해요. 마음을 비켜놓으니. 요새 같은 시국에 더 깊이 새겨드려야 할 귀한 말씀이네요. 명심을 납니다. 나는 가. 아이고. 갔다 또 한 번 또 찾아와. 예. 우리 집에 요 찾게 좋은 게 바로. 가볼게요. 고마워. 갔다 가. 아이고 고마워. 드다먹고 감사해서. 어머니도 어찌하든지 건강하게 잘 지겠다가 다음에 또 반갑게 맞아주셔요. 부지런히 밥 갈고 씨 뿌리고 한평생 정직하게 갖고 와서 인생의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신 어르신들. 지하우리 잘난 사람도 혼자 힘으로는 인생 농사를 못 짓는 것이라 살아볼수라 감사할 일이 많에 무장 허리를 숙이게 된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텃밭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날 분들은요 도시 한가운데 텃밭을 재배를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난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이웃과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한번 가볼게요. 도시 텃밭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얼른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늘 텃밭 여행을 위해 찾아간 곳은 해운대구 반송동인데요. 아니 여기는 다 건물들밖에 없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이리다가 저를 오라고 하신 거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아니 이 건물에 뭐가 있나 했더니 옥상에 올라왔더니 텃밭이 있어요. 이곳은 바로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행복 경로당 옥상인데요. 들어서자마자 초록빛 가득 옥상 텃밭이 저를 반겨줍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이 비가 오는데 수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머. 철이 네. 제철이니까 수확을 하고 또 다른 걸 심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예, 예,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어머 이 빛 실루엣 왜 이렇게 익숙하지? 했네. 똑똑똑. 맞으시죠?
아니 오늘은 청장이 아니고 네. 우리 도시농부들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감독하러 온 홍반장입니다. 홍반장. 아니 오늘 홍반장이 어떤 부분을 관리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네. 우리 농사를 우리 도시농부들이 너무 잘 지어놓으셨는데 네. 태풍이 싹 썰어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네. 오늘 우리 농부들 격려도 해드리고 또 태풍 지나고 나면 또 새롭게 도시농부 잘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려고 왔어요. 아우 인원이 많으니까 저는 좀 빠져줄게요. 제가 좀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젊은 분이. 아, 눈을 부릅뜨시니까 홍반장님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네. 오늘은 옥상 텃밭 수확하는 날. 보슬보슬 내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다 자란 작물들을 뽑아주는데요. 아니 안 되는 거는 제가 할게요. 힘쓰는 건 자신 있는 텃밭 요정. 저 진짜 잘하죠. 홍반장님! 홍반장님 여기요! 자, 홍반장님이 이거를 저쪽으로다가 좀 치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쪽에다가 덩굴. 어려운 일은 내게 맡겨라. 홍반장님 든든합니다. 어머, 근데 이 텃밭에 신기한 게 있어요, 어머니. 예. 이거 여주 아니에요, 여주? 여주입니다. 오, 이거 엄청 귀하잖아요. 요즘에 네네. 보기 힘들잖아요. 헉, 이거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이 여주? 지금 한 2개월 됐지, 3개월 됐지요. 3개월 되니까 네네. 이렇게 커요? 네, 저 이건 보여줘요. 혈압에 좋고, 뭐 네. 당뇨에 좋다 하거든요. 야, 여주가 당뇨에 네, 좋대요? 당뇨에 좋다 하네요. 네. 그래서 당뇨에 늘 사람 손님들, 회원들도 드리고. 음식도 또 해먹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여기 텃밭은 어떤 분들이 가꾸시는 거예요? 우리 경남 오시는 분들 어르신들도 하고 주위에 또 이제 이웃에 어르신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가꾸고 나눠 먹고 그리 합니다. 올해로 만 3년째가 된 행복경로당. 처음엔 화단이었던 공간이 올봄 어르신들만의 옥상 텃밭으로 재탄생이 되었는데요. 작은 텃밭을 갖게 된 어르신들은 매일 물을 주고 작물을 가꾸며 일상의 활력을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좋은 풀을 만들어가지고 이 노인네들 이렇게 할 수 있을게 좋지요. 건강도 챙기고 또 이렇게 길어가지고 맛있게 해먹고. 옛날에는 참 힘들고 하는 게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는 게 참 좋고 예쁘고 하고 싶고 참 좋아요.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란 작물들. 보랏빛 가지부터 매콤한 고추, 아삭한 오이까지 어르신들의 든든한 먹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수확이 끝난 텃밭에 새로운 작물들을 심기로 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또 뭘 심으시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잎채소 심고 있습니다. 여기는 텃밭이 네, 높아요. 높죠. 네. 네. 어르신분들께서 허리가 아프시니까 이렇게 구부려서 하시면 허리 아프시니까 이렇게 높여가지고 하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네. 무릎도 안 좋으시고 네. 또 높은 데 올라가실 수도 없는데 네. 이런 텃밭이 진짜 많았으면 네. 좋겠네요. 이렇게 살살 뜯어가지고 드시기도 좋고 너무 네. 잘 오늘 열심히 수확한 작물들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직접 키운 작물들이라 그런지 빛깔부터가 싱싱합니다. 어머나! 수확한 거예요? 예. 이야, 너무 예쁘다. 오늘 근데 뭐 만드시려고 모이신 거예요? 예, 죽지 담고 또 이제 먹거리 다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요, 먹잖아요. 피클 담는 겁니다. 아, 오늘 피클 담으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새콤달콤한 피클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재료를 손질한 다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클을 만들어 볼까요? 물, 설탕, 식초를 비율에 맞게 넣은 다음 향신료를 넣고 끓여주는데요. 미리 준비한 유리병에 채소와 함께 부어주면 완성! 어머니를 정성으로 키운 채소로다가 맛있는 피클 완성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핑크빛 피클의 자태. 집 나간 어르신들의 입맛도 책임져 주겠죠?
어르신들이 또 다른 나들이에 나섰다는데요. 여긴 어딜까요?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농사 짓긴 딱 좋은 나이인데 빛깔 봐요. 키워서 키웠거든. 아 직접 어머님들이 도시 텃밭에서 키우신 걸로다. 어 그게 이제 성과물인 거예요. 신토불이에요. 신토불이. 맛을 봐야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맛.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시 텃밭 가꾸시면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심는 재미, 키우는 재미에 또 이래 걷어서 먹는 재미에 너무 좋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그럴 땐 힘들었지만 지금 수확해갖고 모여서 이래 먹고 하니까 너무 맛있고 좋아요. 지금 외국에 온 기분이요. 외국에 온 지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도시 텃밭, 도시 농부.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코로나19로 답답해진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의 활력이 되어준 우리 동네 텃밭. 여러분도 텃밭 가꾸기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